코로나 방역 최전선의 의료진들은 오늘도 방호복을 벗지 못했습니다. 추석도 연휴도 모두 있고 병원과 선별진료소에서 숨가쁜 하루를 보냈습니다. 강석 기자가 코로나 의료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. 레벨 D 방호복을 입은 간호사. 익숙해진 손길에도 10분 이상 걸립니다. 잠시 뒤 코로나 확진자가 도착하며 바빠지기 시작합니다. 나갑니다. 추석 연휴를 반납했지만 환자 상태가 호전되는 걸 보며 보람을 느낍니다. 여기 계신 분들이 일단은 처음에 오셨을 때는 숨쉬기도 힘들어하시고 하신 분들 많거든요. 그분들 건강해지시고 나가시면서 감사하다고 할 때 그때가 가장 보람찬 것 같습니다. 지난 4월 결혼한 이한솔 간호사. 결혼 후 명절을 병원에서 맞았습니다. 가족을 못 만난 서운함을 잊고 환자 간호에 열중합니다. 가족들한테도 제가 명절에 못 가지만 서운해하지 않고 다 이해해줘서 너무 감사한 부분이에요. 잠시 짬을 낸 시간. 병원에서 추석을 맞은 의료진들끼리 음식을 나눠 먹으며 서로를 격려합니다. 맛있게 드시고 기운 내서 또 환자 돌보십시다. 아, 네. 네. 감사합니다. 짠. 선별진료소도 쉴 틈 없이 돌아갑니다. 추석 연휴에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긴장을 늦추지 못합니다. 거의 한 뭐 대략 한 많이 오면 한 70, 80명, 90명까지 오는 경우도 있어요. 8개월 넘게 이어지는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의료진들은 오늘도 추석을 잊은 채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. TV조선 강석입니다.